페이지 19쪽입니다. 라이트센. 일단은 제곡근의 특화 성질이라고 나와있는 여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쉬운 것들은 넘어가고 어려운 것들 볼게요. 아니면 전략만 보든가. X가 양수 A의 제곡근일 때 오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X가 양수 A의 제곡근이래. 그러면 식은 어떻게 들어가? X를 제곱하면 A가 되는 거죠. X가 제곱근이니까. X가 제곱근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제곱근 풀어보면 A가 양수이기 때문에 X는 어떻게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 전까지는 해석을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2차 방정식의 앞부분을 좀 배웠기 때문에 제곱근 풀이 정도면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된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기억하고 디귿이 된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공부할 때는 의자 앞에 있는 것 좀 생각하라 그랬잖아. 의자 앞에가 13, 계산이 되면 계산하라 그래서 13의 제곱근, 양수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라고 해야 되고, 제곱근 0.36은 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0.36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야 안 가요. 얘는 루트 0.6의 제곱이니까 0.6이 나오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의자 앞에 있는 거 계산하라고 그랬어. 4의 제곱, 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16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야. 16의 제곱근이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대답해야죠. 제곱에서 0이 되는 수는 0 하나 있고, 81의 제곱근, 8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99. 두 제곱근의 합은 항상 0 나오는 거겠죠. 단수 관계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야. 의자 앞에 있는 거 121이잖아. 그럼 121의 음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121이잖아. 마이너스 11 나오겠죠. 이게 A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자 앞에 있는 얘가 계산이 되면 121분의 4죠. 121분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1분의 2가 되겠지. 의자 앞에 있는 거 계산해주라 그랬어요. 다음 만족시키는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A가 양수면 A 제곱이 81이다 라고 했어요. A를 제곱하면 81이 나오는 숫자. A는 9가 나오겠지. B의 제곱근은 A다 라고 했고, B는 제곱근 A이다. 그럼 제곱근 A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루트 9라는 얘기지. 그럼 B는 뭐예요? B는 3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 126번에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나? 그러면 루트 안에가 제곱수인 숫자 고르라는 얘기니까 기억은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131은 안 되고 0.4 안 되죠. 99분의 16? 이것도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음. 225는 15의 제곱이죠. 169는 13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15분의 13에 대한 전체의 제곱이 되니까 15분의 13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비읍은 루트 9분의 5죠. 얘는 3분의 루트 5니까 안 되겠고. 이 도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변 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3, 3은 9,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9에서 3 빼니까 6이 되겠죠. 그 정사각형의 한변 길이는 루트 6이 나옵니다. 가장 작은 숫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작은 숫자. 루트를 뺏기거나 아니면 제곱을 해줘서 다 계산을 하는 거야. 1번 같은 경우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얘는 아니면 그냥 계산하면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죠. 4분의 1이지. 4분의 1. 큰일 났구나. 4분의 1. 얘는 3분의 1이지. 얘는 6분의 1이고, 얘는 8분의 1 나오겠죠. 이렇게 놓고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A는 어떻게 될까? 마지 A는 15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 정도는 하셔야지 이제 12. B는 마이너스 루트 49니까 마이너스 7 나오겠지. 나누기 2분의 7이죠. 곱하기 6. 요거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자, 이제 제곱근의 성질인데, A가 0이 아니에요. 루트 안에 있는 A 제곱인데, 이게 마이너스 A로 나왔어. 그럼 A는 뭐라는 거야?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나고 뻗기는데, 뻗기는데 그냥 뻗기면 안 되잖아.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왔다는 거니까, A는 음수라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A가 음수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A지.
마이너스 1은 양수지. 음수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1번 같은 경우 A가 음수일 때 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그대로 붙고 마이너스 A가 양수잖아. 양수니까 알맹이 그대로 나와야 되겠지. 그럼 뭘로 나와? A로 나와야 되겠다. 이해가요? 안 가요? 이해가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A가 음수라. 그럼 부호 바꿔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나서 벗겨야 되는데 마이너스 9A가 뭐야? 양수란 말이지. A가 음수잖아. 그럼 양수지. 그럼 알맹이 그대로 갖다 나와야 됩니다. 4번은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나서 벗겨야 되는데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알맹이 붙여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얘도 이렇게 살펴보면 되잖아. 근데 A가 음수다. 5A도 음수죠. 그럼 어떻게 돼? 5A가 음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얘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니까 5A라고 해요. 이게 가야 안 가요? 좀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 A가 음수야? 얘는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음수지. A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양수잖아. 얘 땡이지. 음수랑 양수랑 안 같잖아. 루트 앞에 플러스니까 양수지. A가 음수니까 음수잖아. 땡이지. 루트 앞에 플러스니까 양수지. 얘 A가 음수니까 음수잖아. 땡. 루트 앞에 플러스니까 양수지. 마이너스 16에는 양수지. 그럼 얘는 맞을 수 있고. 얘 음수죠. 루트 앞에 마이너스. A가 음수인데 얘는 양수잖아. 얘 땡이네. 답은 4번이겠지. 이건 좀 빨리 푸는 방법. 요런만 익히지 말고 제곱근의 성질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거 자꾸 연습해 보도록 하시고. A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3A죠. 그죠? 얘는 루트 3분의 1A지. 전체 제곱. 얘는 마이너스 루트 2A에 대한 전체 제곱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나? 마이너스 3A고 플러스 A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A. A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A. 이거 풀면 되겠지. 여기 인수분해 단어 배웠으면 이제 풀어서 나온 거야. 여기 범위 안에 있는 아무거나 숫자 넣어보라 했죠. X에 대해 0 넣어봐. X에 대해 0 넣으면 음수죠.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 X에 대해 0 넣으면 음수죠. 맞잖아.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기호 그대로 써주고 X에 대해 0 넣으면 양수죠. 이렇게 루트 12N이 자연수가 되도록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루트 안에가 제곱수여야 되는데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N이잖아. 얘가 제곱수가 되려면 지수가 짝수여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의 제곱 이렇게 뭔가의 제곱이란다. 그치. 요렇게 써줘야 되니까 N값은 3 곱하기 뭔가의 제곱수가 되죠. 이해가 안 가? 그냥 자연수 N의 값이 아닌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형태의 꼴이 아닌 거. 1번은 2의 2제곱 곱하기 3이잖아. 3 곱하기 제곱수 맞잖아. 얘는 3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해석해야지. 3 곱하기 제곱수 맞고 얘는 3 곱하기 12인데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3번이죠. 얘는 3 곱하기 16이죠. 제곱수 맞죠? 3 곱하기 25잖아. 제곱수 맞죠? 이 형태의 꼴을 찾으라는 얘기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나오게 되었나.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이 있는데 이 잔디밭의 넓이가 x분의 375일 때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그러면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x분의 375가 뭔가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한 변 길이를 a라고 한다면 a의 제곱이 얘라는 얘기잖아. 그럼 a는 루트 x분의 375잖아. 양수만 나와야지. 음수는 필요 없죠. 길이니까. 그럼 얘가 어쨌든 자연수가 되는 거야. 문제 파악돼요? 한마디로 x분의 375에다가 루트를 씌운 이것이 한 변 길인데 이것이 자연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375를 잽싸게 소인수분해 해버리면 얼마입니까? 5 10에 35 5 25 5 1은 5 5, 25. 그럼 5의 3제곱하고 3이네. 3 곱하기 5의 3제곱이잖아. 분모 x에 숫자가 들어가서 거듭제곱 형태니까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3은 없어져야 되지. 약분에서 5 하나도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x의 값은 3하고 5는 거듭제곱수 이게 자연수가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럼 지수가 짝수여야 되잖아. 3 곱하기 5는 반드시 들어가 있으면서 뭔가의 제곱수까지 들어가면 안 되고 얘는 나누기니까 3 곱하기 5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지.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이니까 x는 얼마? 15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뭔 말하는지 가야 안 가요. 134번 같이 제곱수 만드는 부분 잘 안 되면 선생님이 또 다시 한번 해줄게요. 루트 200-x- 루트 10 플러스 y의 값이 가장 큰 자연수가 되려면 생각을 해봐. 구조를 보완하니 뭔가에서 무언가를 뺀 거잖아. 그럼 빼서 가장 큰 자연수가 되려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루트 200-x가 큰 자연수가 되려면 x는 작아야 되겠지. 덜 빼야지. 작은 수여야지. 그러면서 200-x가 제곱수여야지. 제곱수. 그럼 200 미만의 제곱수 중에서 가장 그 x 적은 거를 빼서 적은 거를 200에 가장 가까운 200 미만이면서 가장 가까운 그 제곱수는 196이 나오겠죠. 그럼 x의 값은 얼마 나오겠어? 4가 나오겠지. 그 다음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 루트 10 플러스 y가 이게 자연수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얘는 또 뭐 해야 돼? 얘는 작아야 된단 말이지. 그럼 y도 작은 수여야 된다 이거지. 그럼 y는 10 이상이면서 제곱수인 거 16이죠. 16. y는 6이에요. 그 x하고 y하고 둘이 더하니까 얼마? 3 나오죠. 한 번 나오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요? 두 수의 대수관계를 비교한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는 것을 모두 쓰라는 겁니다. 루트를 갖다 뺏기든가 씌우든가 하면 되잖아. 이게 18이죠. 두 대 양수니까 이게 16이고 말이 안 되고 얘는 9분의 2죠. 얘는 6분의 1이죠. 9분의 2가 더 크냐 6분의 1이 더 크냐. 9분의 2가 더 크겠지. 그지? 뭐 통분해서 18로 통분해보면 알겠죠. 그죠? 그 다음 얘는 음수잖아. 마이너스 빼고 제곱하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빼고 제곱하라고. 그지? 얘는 마이너스 빼고 제곱하면 마이너스 빼고 제곱하면 2.3의 제곱이다. 2.3의 제곱은 3, 3, 9, 3, 2, 6, 2, 3은 6, 2, 2, 3. 5가 넘네. 얘가 더 큰 게 맞죠. 얘 가야 한다. 그럼 다음 몇 번? 니은하고 리을 나오겠다. 그 다음 137번을 보시면 다음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A, 가장 작은 수를 B라고 했을 때 A제곱, B제곱의 값을 갖다가 구하라. 가장 큰 거다라고 하면 루트 다 뺏기면 얘는 4. 얘는 4, 얘는 2.8땡, 얘는 4분의 13, 얘는 3.8, 얘는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놓고선 어떻게 뭐 큰 것 좀 비교해보면 되겠지. 순환 소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9분의 28, 점 다 빼버리고 순환 마디가 아닌 거 2를 빼주면 되겠지. 요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9분의 26 놓고선은 뭐 통분을 해주든 대수관계 비교해주면 되겠죠. 소수로 나누든. 의자 앞에 있는 건 계산해주라 그랬어? 루트 마이너스 16의 제곱이니까 16이지. 얘가 16의 양의 제곱이니까 A값은 얼마 나오겠어? A값은 4 나오겠다. 루트 마이너스 169의 제곱이니까 169죠. 169의 음수의 제곱근이니까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13 나오겠다. 제곱근 64라고 하는 건 루트 64를 대비하는 거니까 8 나오겠다. 그죠?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다음 식을 간단히 하죠 라고 얘기했어. B가 음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3, 3B가 어떻게 해? 음수지. 그럼 부호 바꿔서 나와야지.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81A제곱은 루트 9A의 전체 제곱이죠. 9A는 어떻게 돼? 양수가 되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A가 양수야. 마이너스 10A는 음수지. 음수니까 부호 바꿔서 나와야 되니까 이건 10A.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16B라는 건 4B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4B의 제곱. A,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B가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9A 플러스 10A 플러스 4B가 나오죠. 계산하니까 얼마?
B가 나올 거고 플러스 A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을 한 거라. 루트 42-X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42 미만의 미만의 제곱수를 찾아야 되지. 42 미만의 제곱수. 그럼 42 미만의 제곱수니까 42-X가 뭐가 될 수 있어? 36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5, 또는 16, 또는 9, 4, 1이 될 수 있고. 36이 될 때 X의 값은 어떻게 돼?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5가 될 때는 17, 16이 될 때는 26, 9가 될 때는 33, 그 다음 4가 될 때는 38이니? 1이 될 때는 41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정수라고 했으면 0도 껴줘야 되는데, 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16보다는 크고 35보다 작은 숫자, 16보다는 크고 35보다 작은 숫자, 17, 26, 33 해서 요렇게 해서 총 몇 개? 3개가 나옵니다. 됐어요? 얘네들 갖다 다 더하면 답이 나올 것이고. 141번을 보면 루트 63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63이다라고 하는 건 대략 어떻게 돼요? 얘는 루트 64보다는 작고 루트 49보다는 크겠지. 한마디로 몇 점 XX? 7점 XX죠. 7점 XX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A값은 7 나오겠다. 루트 92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92는 루트 100보다는 작고요. 루트 81보다는 크겠죠. 그럼 얘는 9점 XX라는 얘기니까 작은 자연수 개수 9가 되겠죠. 그 B-A는 2입니다. 그 다음에 142번을 보면 A가 B보다 크고 C보다 작을 때 다음 식을 간단히 아시오 라고 했어요. A-B라고 했는데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나요 지금?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지. 양수지. 그럼 C 곱하기 A-B. B-C야?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어요. 그럼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부 바꿔서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나오겠지.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천천히. C-A야? C에서 A 뺐어. 작은 거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C-A라고 써주면 되지. 이건 어떻게 돼?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 CA, -CB, 플러스 AP, 마이너스 AC, 플러스 BC, 마이너스 A, B가 되겠지. 그럼 CA랑 AC랑 지워지고, AB, AB 지워지니까, BC랑, 이거 답 뭡니까? 0 나오겠네. 됐어요? 그 다음에 143번을 보시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자, 루트 X의 세제곱이 96이라고 했는데, 이 96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써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96은 뭐, 16 곱하기 6인가요? 16 곱하기 6? 16 곱하기 6이라는 건 2의 5제곱 곱하기 32 곱하기 3이라는 얘기네. 2의 5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내용이겠더라. 32 곱하기 3, 그치? 얘가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나면 가로 안에가 뭔가의 제곱수여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가세요. 이해 가? 그러면 얘가 뭔가의 제곱수가 만들어지려면 뭐 만들어져야 되느냐? 아, 자연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제곱수로 묶여야 되겠네.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넣어봐야지 뭐. 뭐 이상한 거 넣어보지 말고 일단 2의 5제곱은 분모에 x가 있으니까 5보다는 커지진 않을 거 아니야. 5에서 내려가겠지, 그치? 그러면서 뭔가의 제곱수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2의 2제곱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x의 값은 얼마가 들어가? 2가 들어가야지. 왜? x의 전체 얼마? x의 세제곱은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2의 세제곱하고 어떻게? 2의 5제곱이랑 약분되면 2의 2제곱 되니까. 이해가요? 더불어 3도 없애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x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고 얘가 2의 5제곱 곱하기 3이면 됐어요? 그럼 루트 어떻게 될까? 얘랑 약분돼서 2의 제곱만 남겠죠. 얘랑 약분되니까 3의 제곱 남겠지.
무슨 말하는지 강한가. 그럼 얘는 뭐야? 3분의 2라고 써볼 수 있겠지. 그럼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6이 되겠지. 무슨 말하는지 강한가. 144번을 보시면 루트 N이라는 게 2.2 예, 뭐야 이거. 아우 진짜 정말 그러면 제곱하면 되잖아. 2.2의 제곱 얘는 N 얘는 5.7의 제곱. 아니 2.2 제곱하면 대략 얼마쯤 나와? 4.84 나오네. 2.2 제곱 4.84 나와. 이건 N의 제곱이고 N의 제곱이 아니잖아. 5.7을 제곱하니까 32.4가 나온대요. 뭐 니들이 계산이야 이건. 그렇게 했을 때 자연수 n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거라 그랬으니까 n은 얼마야? 5지. 가장 큰 거잖아. 그럼 32지. 가장 작은 값 b는 5가 나오겠지.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뭐야 루트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37 플러스 c 야가 자연수 나와야 된대.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아야 된대. 그럼 49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럼 c는 뭐야? 12지. 조잡하네 문제가 좀. 그지? 그랬을 때 자연수 C의 값은 12가 된다. 이거 됐어요? 2단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내가 좀 이게 좀 빨리 하고 있는데 좀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네? 2단원 볼까요, 2단원? 2단원은 29쪽이네요. 29쪽. 29쪽을 보면은 다음 수의 제곱근 중 무리수인 것이다. 제곱근 중에서 5의 제곱근은 루트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잖아. 양수의 제곱근이니까. 야는 플러스, 양수의 제곱근이니까 4분의 9잖아. 야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잖아. 야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야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0. 그 중에서 무리수인 거, 그 제곱근을 썼을 때 루트가 있는 거. 그럼 몇 번? 1번하고 3번이래요. 190쪽을 보아하니, 다음 네모 안에 있는 수, 적당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소수라는 건, 무한소수랑 무한소수로 나눠지고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소수로 나눠지게 되는데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무리수 찾으라는 건데 맞아 맞아. 얘는 루트 100분의 2잖아. 얘는 10분의 루트 2라고. 그럼 안 된다. 얘는 무리수 맞지. 얘는 10분의 4잖아. 얘는 9분의 5죠.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얘는 얼마야? 순환소수만 나오네. 좀 찝찝한데 얘는 어떻게 될까? 9분의 71에서 7빼니까 얼마야? 64인가요? 얘는 3분의 8 나오겠지. 얘는 100분의 3, 9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10분의 3 이렇게 나오고. 됐어요? 내가 지금 막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글씨 쓰는 걸 지금 좀 빠르게 하고 말도 좀 빠르지만은 설명할 거 다 하고 있어. 이런 거 듣고 좀 설명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루트 5야? 다음 중 옳지가 않은 거 여기서가 아닌 거요. 집에 가고 싶어 빨리. 1번 A제곱 5지. 2번 그래도. 근데 이게 앞에 안 된다고 너무 쫄지 마요. 어차피 뭐 두 번째 들어갈 때 또 해야지 어떻게. 내가 얘기했다시피 그저 고등학교 고 빨리 나가려니까 내 마음이 좀 급해서 그래야. 얘는 루트 5 곱하기 A제곱이니까 얼마야? 5지? 그럼 루트 25지? 그럼 5네. 아이 좋다. 네? 됐지? 그 다음 또 뭐요? 3번. A에다 루트 5 넣어봐. 루트 마이너스 루트 5 전체 제곱이지? 얘는 얼마? 5지. 루트 5지? 루트 5. 큰일 났다. 루트 5. 루트 5. 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자. 얘는 그냥 계산하니까 5고. 그지? 우리 이거 능력 되잖아. 앞에서 다 배웠잖아. 이거 루트 5a 제곱이니까 a만 나올 수 있잖아. 그럼 a 루트 5지. 그러니까 a가 루트 5라며. 양수잖아. 나오면 되잖아, 그냥. 5지 5. 이렇게. 배웠으니까. 에이? 배웠잖아, 우리. 야는 a가 양수야. 루트 5라고 하는 양수. 그러니까 제곱근 성질에 따라서 뺏겨버리는. 그러니까 a가 나오지. 이거 루트 5지, 이거. 이해가 해? 이건 3 마이너스 5지. 얘는 루트 5-1이니까 이 2가 되겠지. 그치? 네.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이야? 옳지 않은 것? 아우 옳지 않은 것이야? 순환소수는 모두 무한소수야. 순환소수가 모두 무한소수냐? 순환소수는 모두 무한소수가 맞지?
이제 무한소수가 순환소수가 아닌 거지.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인 것도 있대.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인 것도 있대. 맞죠? 순환소수가 있으니까. 유리수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역대꼴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하도 많이 해갖고 여러분들 다 알 것이라 생각하고.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래.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루트 4는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냈지만 2랑 똑같으니까 무리수는 아니라는 거지. 다음 4번입니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를 제외한 모든 소수는 이렇게 읽으면 한 방에 쭉 읽으면 힘들어. 순환소수가 아닌 순환소수 아니래. 한번 좀 쉬어주고. 무한소수를 제외한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를 제외해. 어? 무한소수에는 순환하는 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있는데 그 무한소수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얘 뺀 얘를 말하는 거야. 모든 소수는 유리수이다? 아니 무리수이지. 무리수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나오겠죠. 제곱근이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3.043이래. 3.043이면 얘네 그럼 루트 뭐야? 9.26이지. A는 9.26이지. 9.45, 9.4, 9.45, 어, 요거네. 3.074, B가 3.074. 그지요? 어, 옳은 것은, 이거 한 명 길이 얼마야? 피타 써버리네. 야, 2지. 얘 1이지. 얘 길이는 루트 제곱 2의 제곱 4. 1의 제곱 1. 그럼 루트 5. 얘 길이는, 얘 3이지. 얘 1이죠. 얘 길이는 루트 3의 제곱 9. 1. 루트 10이죠. 그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면 되네. 예를 들자면, 피에 대응하는 수가 1 플러스 루트 5라는데, P가 어디냐면 여기 있거든? 이거 내가 저기 뭐냐 컴퍼스 갖다 머리 찾으라 그랬잖아. 컴퍼스 여기 심 여기다 찍고 이렇게 당긴 거잖아. 근데 얘 길이가 루트 5라고 1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갔으니까 P의 좌표는 1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겠네. Q의 좌표는 3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당긴 건데 얘가 루트 10이잖아.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3 플러스 루트 10이 되겠지. 그지요? 그렇게 놓고 생각하시면 되네. 이거 디귿은 틀렸네. 야도 보면은 어? 어? 전 P에 대응하는 수가 A-루트B일 때 얼마나 유치한 줄 알아 이거? 아니 한 변 길이가 2짜리 정사각형이면 얘는 2루트2라고 그랬잖아. 루트2래. 기억나야 되는데 그 컴파스 머리가 어디서 지금 1에 있는 거. 그러고 나서 쭉 당겨갖고 이렇게 나온 거. 이거 왼쪽으로 갔잖아. 1-2루트2겠지. 1-2루트2. 아니 왜 이렇게 안 지워져 이거? 안 지워지네. P점 좌표는 1-2루트 2가 될 건데 이거 2루트 2라는 건 이 단원에서 안 배웠단 말이야. 1-루트 8이지. A는 1, B는 8. 중간중간에 답이 좀 다소 계산이 틀렸거나 답이 다른 걸 틀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니들이야. 다음 주 뭐 읽지 않은 거. 2와 3 사이에는 자연수가 없지? 없어. 사이에는 그 수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과 루트 8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는데 정수가 그렇게 무수히 많진 않아. 그치? 자연수라고 정수라고 준 것들 이런 것들은 유한계가 있다 라고 했는 거 기억나야 되는데 유리수는 무수히 많은 거 맞고 그죠?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수직선을 완전히 배울 수가 없어요. 수직선을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 건 실수로만 배울 수가 있다는 거.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맞지요? 그지요? 답 몇 번? 2번. A, B, C, D 중에서 루트 10-2와 3-루트 13에 대응하는 숫자. 아니, 배웠잖아.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3.xx. 그래서 2를 빼려면. 그럼 1, 이게 뭔 숫자니까? 3.xx에서 2를 빼니까 1.xx. 야는 어떻게 돼? 3-3.xx가 되겠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6.xx 이렇게 나와. 됐어? 그러면 1.xx 야가 1.xx 야는 마이너스 0.xx 됐어? 그러면은 루트 10-1은 어디있어? 여기 있겠네. 그 다음 마이너스 0.xx는 여기 있겠다. 그지?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되고요. 198번을 보면 다음 중
아래 수직선에서 실수와 실수에 대응하는 점 바르게 연결한 것이야. 1번은 6.xx에서 1을 빼는 거지. 그럼 5.xx죠. 맞아 안 맞아? 5.xx니까 b겠지. 아니 틀렸네. 야는 5.xx에서 1을 뺐으니까 4.xx지. 4.xx니까 a가 바뀌었다. 얘는 사투리 자꾸 쓴다 그러나? 요즘 입에 좀 붙어가지고 사투리도 아닌 서울말씨도 아닌 이상한 좀 억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하도록 할게요. 4.xx에서 3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7.xx죠. 그럼 d겠지. 얘는 3.xx에서 5를 더하는 거니까 8.xx가 나오겠다. 2겠네. 2.xx에서 6을 더하니까 8.xx가 되겠죠. 그러면 2가 맞네. 이런 것 등을 나오면은 옳은 것을 모두 구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1.xx 크거나 낫다 x 그 다음에 1.xx 정수 x의 개수는 두 개이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죠. 마이너스 1, 0, 1이죠. 세 개지. 유리수 x는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유리수는 무수히 많죠. 무리수도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실수도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x는 루트 5 마이너스 2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가 루트 5 마이너스 2가 얘는 얼마야? 2.xx에서 2를 빼는 거니까 0.xx 0.xx가 여기 들어가냐고? 들어가죠. 됐죠? 루트 3이 1.73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1.73에다 실제로 1을 더해보면 돼요. 그럼 2.73이잖아요. 2.732는 1.732하고 3 사이에 있는 숫자 맞잖아요. 더해보는 거예요. 이거 다 더해, 더해서 해. 더해서 하면 돼. 알겠죠? 다만, 뭐 예를 들자면, 뭐 3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얘하고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숫자인 얘는 얘와 얘의 가운데 점을 의미하는 거니까 3번은 그 중점 좌표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201번을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원음종 위에 수직선과 원음종 위에 수직선과 ABC를 그리고 이렇게 돼있대. A부터 B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나와? 루트 2가 나올 것이고 B부터 C까지는 루트 10이 나오겠죠. 그럼 P점 좌표는 어떻게? 4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간 거고 Q의점 좌표는 4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루트 10만큼 간 거가 되겠죠. 됐지요? 넓이가 루트 2 플러스 3, 6, 17 루트 17 플러스 2인 세 3 정사각형을 ABC라고 해서 한변 길이가 가장 긴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면 넓이가 가장 큰 게 한변 길이도 크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이 한변 길이를 구해서 루트 씌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루트에 루트는 이중분화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범위 안 나옵니다. 얘는 1.xx 넓이끼리 비교하라는 거예요. 루트 2 플러스 3하고 6하고 루트 17 플러스 2하고 대수관계를 비교해보면 1.xx이기 때문에 4.xx고 얘는 6이고 얘는 4.xx이기 때문에 6.xx가 돼서 얘 한 변 길이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됐지요? 수직선에서 루트 85 플러스 루트 144에 대응하는 점은 두 정수 a-1과 a에 대응하는 점사입니다.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루트 85라고 하는 건 9.xx가 될 것이고 더하기 얘는 12가 됐어.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21.xx가 되겠죠. 그럼 21.xx다라고 하는 건 얘와 얘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등호 붙이면 안 되고요. 등호 붙이면 안 되고 a-1이 아무래도 a보다는 더 작겠죠. 1을 뺀 거니까. 그리고 둘 사이는 1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얘는 얼마였으면 좋겠어? 21이었으면 좋겠고 얘는 22였으면 좋겠고 그치. 좋네요. A가 22가 되겠다. 그 다음, 1 플러스 루트 10과 130, 루트 130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의 합이다. 1 플러스 3.xx니까 얘는 4.xx가 나올 것이고요. 루트 130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얘는 144보다는 작으니까 121. 그치? 11.xx에서 2를 뺀 9.xx가 되겠죠. 그러면 4.xx보다는 크고, 그죠? 어떤 숫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9.xx보다는 작은 숫자니까 56, 56, 78, 78, 9 이렇게 나오겠네. 이거 다 더하니까 어떻게? 14, 14, 28에다 7 더하니까 얼마? 35가 나오겠습니다. x가 두 자리 자연수일 때 루트 x, 루트 2x가 모두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개수다라고 한다면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고 모두 무리수가 된다라고 이걸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한도 끝도 없는 건 아니죠. 한계는 있죠. 있는데 힘들다. 차라리 무리수를 x가 두 자리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10부터 시작해서 99까지라고 하는 총 몇 개의 숫자, 99에서 10을 갖다 빼버리면 89가 되고 1을 더하니까 90개의 숫자 중, 90개의 숫자 중에서 얘네들을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즉 제곱수를 만들어서 유리수가 되는 숫자를 빼버리면, 빼버리면 무리수가 되는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루트 x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얘는 x, 즉 두 자리 숫자 중에서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99보다는 작거나, 작거나 같은 숫자 중에서 제곱수가 되겠죠. 그럼 뭐부터 들어가면 될까요? 16, x는 16, 25, 그 다음 36, 49, 88에 64, 99, 81. 오케이, 좋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나옵니다. x는 여섯 개. 그럼 이 중에서 루트 이 x도, 이 x도 뭐가 나와야 된다? 제곱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제곱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유리수가 되는 걸 찾고 있어요. 제곱수가 나오는 숫자는 2 곱하기, 2 곱하기 뭔가의 제곱수인데. 나 풀이 방법이 틀린 것 같아. 두 자리 자연수일 때. 루트 x. 루트 2x가 모두 무리수가 된다. 자, 아이고, 이거. 잠깐만, 이거 둘 다 모두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얘, 얘도 빼고 얘도 빼는 거니까. 아, 제대로 됐네요. 아, 네, 착하겠다. 제곱수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네모의 제곱이죠. X가. 얘가 제곱수가 되려면 2, 저 앞에 있는 2도 제곱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X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2는 들어가고 뭔가에 제곱수가 들어가야지. 그치? 여기 1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2가 나오고, 1 넣어버리면 2가 나오겠죠? 2 넣어버리면 4, 2, 8. 그 다음 3 넣어버리면 9, 2, 18. 4 넣어버리면. 다 찾는 게 개수 찾는 건데. 다 찾아볼게요. 그냥 4, 4, 16에다가 32. 25에다 5 넣으면 25에다 50. 36에다 2 곱하니까 72. 그 다음 7 넣어버리면 49에다 2 곱하니까 98. 끝났네. 그럼 여기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여기 7개. 그럼 6개하고 7개 더하면 13개. 90개에서 13개를 빼니까 총 몇 개가 나올까? 70 스톱. 여기가 6개. 내가 뭐 잘못했나? 6개가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88에 64, 99, 81, 44, 16, 5, 25. 응? 여섯 개 맞죠? 이거 잘못했나봐, 잠깐만. 1 넣으면, 아, 두 자리지? 미쳤나보다, 씨. X 두 자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다섯 개지. 쏘리, 쏘리, 쏘리. X 다섯 개. 그럼 다섯 개, 여섯 개, 열한 개. 그럼 79개. 그죠? 아, 두 자리인데, 그걸 못 봤어요. 배가 고프니까. 어, P에 대해서 대응하는 정의 수가 3-루트 1하네. 한변 길이가 루트인데 얘가 3-루트 2. 그럼 3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루트 2만큼 빠꾸 했다는 거. 그지? 그럼 얘가 3이면 얘는 2겠지. 한변 길이가 1이라며. 그럼 여긴 Q점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지. 야, 이거는 뭐 너무 쉽네요. 너무 쉽네요. 그 다음 요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능정의 위에 수직선과 직각삼각형 ABC를 그렸는데 뭐니까 문제 빨리 풀고 싶은데 점 P에 대응하는 수를 A라고 하자. 그럼 A부터 구합시다. 컴파스 머리가 여기 있지. 그럼 이렇게 부채꼬리니까 반지름 길이 똑같은 거죠. 그럼 이 길이가 곧 이 길이랑 똑같은 건데 얘 길이가 얼마입니까? 얘 길이가 3, 얘 길이가 2니까 루트 3의 제곱 9, 2의 제곱 4, 루트
13 나오겠지. 그 P점 좌표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13. 그럼 얘가 바로 A가 되겠지. 마이너스 루트 13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 사이라고 했으니까 쟤는 마이너스 3.xx가 되겠네. 그 다음 마이너스 2 사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 A 마이너스 루트 13이니까 넣어보면서 나머지도 계산해보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단원에 대한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풀이가 아니라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다른 분들이 듣고 나서 뭐 답도 얘기 안 해주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뭐 댓글 달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가르친 내 애들 보라고 준 겁니다. 여기 43페이지 323부터 해서 계산 부분이 나오는데 요 계산 이게 4단원까지 있나요? 아씨 3단원까지 있는 줄 알았더니 4단원까지 있네. 에이씨 이거 잠깐 쉬었다가 하지 뭐. 니들이 쉬지 마. 나만 쉴 거야. 자 봅시다. 자, 5루트 2K 곱하기 루트 6은 10루트 30일때 라고 돼 있어요. 루트 안에 있는 것들 그냥 곱하면 되니까 5루트 12K가 10루트 30이라고 했어. 안에다 넣어서 비교하면 돼요. 얘는 25 곱하기 12K, 얘는 100 곱하기 30. 이런 식으로 비교해 봐도 됩니다. 그러면 25 곱하기 12K가 100 곱하기 30하고 똑같고, 얘랑 약분 되죠. 4일은 4, 4, 30, 3일은 3. 이렇게 약분 되니까 K값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옳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거 계산하는 부분이니까 뭐 이런 계산들은 니들이 해라.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고 가장 적은 결과 나오고 한번 볼까요? 5루트 3이다 라고 한다면 루트 A라고 그랬지. 루트 A는 안에 들어가면 되지. 루트 75죠. A값은 75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17이라는 거 후딱후딱 9이라는 거 92, 93, 27.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17이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9 곱하기 13이라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면 얘 9만 나올 수 있겠죠? 마이너스 3루트 13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됐어요? 계산하는 거는 이런 것도 좀 잠깐 볼까요? 예를 들면 1번 루트 0.455다라고 하는 거는 루트 4.5를 이용할 거냐 45.5를 이용할 거냐. 만약에 4.5를 이용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즉 4.55 곱하기 10분의 1이지. 그럼 얘는 루트 4.55 곱하기 루트 10분의 1인데 얘는 나오는데 4.55는 얘는 안 나오잖아.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루트 0.455는 45.5를 이용한다면 45.5 곱하기 100분의 1이지. 기억나나 모르겠다. 뒤에 곱해지는 이 숫자가 10의 거듭제곱 꼴의 숫자가 분수든 10의 거듭제곱 꼴이든 이게 제곱수가 나와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루트 45.5 곱하기 10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6.745니까 6.745에다 10분의 1만 곱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놓고선 생각해야 된다.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4550이다라고 한다면 4550은 루트 4.55 곱하기 하나 둘 셋이지. 그럼 1000 곱해야 되는데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되는 거지. 루트 1000이니까. 얘는 45.5를 이용한다면 하나 둘이지. 곱하기 100이니까 얘 나올 수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야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루트 5가 x고 루트 6이 y라고 했을 때 루트 750을 xy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루트 750이라고 하는 거에서 750을 소인수 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루트 5의 3제곱 그 다음 6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얘는 5 루트 5 곱하기 6이라고 쓸 수 있고
루트 5 곱하기 루트 6이지? 그러면 5xy가 될 수 있게. 됐어요? 어. 근데 이제 얘는 1, 1이냐? 그건 아니고.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네. 얘는 루트 5의 3제곱 곱하기 루트 6. 어, 그럼 루트 x의 3제곱 곱하기 y니까 a는 3, b는 1 이렇게 나오게 돼. 나머지 내과 다른 거 하나다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얼마? 2루트 7. 얘는 7분의 7 루트 7이니까 약분하면 7 나오겠지. 그죠? 루트 7 나오지. 루트 7. 7분의 7 루트 7이니까 약분하면 루트 7. 루트 7 루트 7 곱하는 거야. 얘는 28분의 루트 28 곱하는 거야. 28 루트 28. 2루트 4로 빼서 곱해도 상관없지만 약분되는 거 흔히 보이면 얘는 2루트 7이죠. 그럼 답이 1, 2번이네. 나머지 다 계산 한번 해보고. 일단은 듣고 백문항이랑 내가 줄 때 주관평가 그걸 다시 푸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 쭉 들어봐. 6이가 루트 10, 루트 10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10 곱하면 10대 10 되겠죠. 얘는 5 곱하기 루트 10. 5일은 5, 5, 20. 4분의 루트 10. 그럼 얘가 A 루트 10이랑 똑같으니까 A 값은 4분의 1 나오고. 그죠? 얘는 3루트 3. 3루트 3 분의 B. 얘는 3 곱하기 3. 루트 3, 루트 3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9분의 B 루트 3. 얘가 뭐랑 똑같아? 2루트 3이랑 똑같으니까 B 값은 18 나오고. 이해 가해? 이것도 이제 루트 120한 243 선인수분해 해서 끄집어내면 될 것이고 뭐 특별하게 계산 부분이라 여기는 니들이 해야지. 그죠? 이런 거 계산하는 거나 보여줄까? 다음 계산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A하고 B는 양수라고 돼 있어요. 그럼 루트 3B 분해 2루트 A 곱하기 루트 저 루트 쪽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곱하기 루트 5a 분의 루트 6b 곱하기 루트 8b 루트 27a 곱하기 여기 수치해주면 루트 3a 분의 루트 2b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 가야 한다. 여기까지 가.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봐. 얘가 뭘로 보여야 되냐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b로 보여야 돼. 그럼 여기 루트 b랑 여기 루트 b랑 사라지는 거야. 뭔 느낌인지 얘가? 그러면은 약분을 여태 이 상태에서 해보면 루트 b 루트 b 루트 a 루트 a 루트 a 루트 a 루트 b 루트 b 이거 숫자만 남아. 숫자만 남아서 보면은 루트 3분의 2 곱하기 루트 5분의 루트 6 곱하기 루트 8분의 루트 27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3이죠. 그럼 뭐 얘랑 나눠줘도 되는데 3루트 3이니까 루트 3만 남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약분 보이는 것들 약분해주면 얘랑 얘랑 약분하면 어떻게 돼? 루트 4 2만 남겠지. 이해 가? 얘랑 얘랑 또 약분돼. 그럼 루트 5랑 여기 루트 3이랑 그 다음에 여기 루트 6이랑 이렇게 곱하면 되겠다. 됐죠? 유리화 해주고 제곱근 이용해서 답을 써줄 때 루트 이용해서 답을 써줄 때는 어떻게 하라 선생님? 루트 아래 제곱수 있으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 분모에 무리수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AB가 3cm라고 줬을 때 정사각형 BFD의 넓이가 34래. 얘는 얼마라는 거야? 정사각형이면 얘는 루트 34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A부터 D까지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얘의 길이가 루트 34잖아. 얘의 길이는 어떻게 돼? 이 직각삼각형에서 루트 얘 제곱 34 빗변이 아니니까 빼줘야지. 9 루트 25 얘는 5가 되겠지. 정삼각형 ABC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 라고 했는데 정삼각형 5는 외심이자 내심이자 무게중심 기억나 안 나? 기억나? 그렇게 했을 때 정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한다면
그럼 나라는 모르겠네. 얘 길이가 얼마? 1.5예요. 2대 1이니까.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얘가 2대 1이니까 얘가 그러면 1.5. 그럼 얘가 얼마야? 4.5가 되겠지. 그리고 한 변 길이를 A라고 잡고 여기 한 변 길이를 2분의 1 A라고 잡으면 반땡이니까 됐어? 어. 이 한 변 길이 요거 요거 직각삼각형이지? 그러면 A의 제곱은 2분의 1 A 전체의 제곱 더하기 요 제곱 4.5의 제곱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놓고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아, 그렇게 놓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정삼각형의 넓이잖아. 밑변하고 높이만 알면 되는데, 특수각은 안 배웠잖아. 얘는, 니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방법이 어때? 뭐, 공식을 아직 배운 것도 아니고. 한변 길이 A라고 잡고 해보세요. 요 한변 길이 A. 이렇게 놓고선 얘는 2분의 1 A. 여기 1.5, 여기는 4.5. 이렇게 놓고 해야 돼. 나중에 선생님이 더 쉽게 구하는 방법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B, C, D, G의 넓이다. 그럼 가로하고 세로 알아야 되잖아. 가로하고 세로 좋네. 루트 14나 루트 21이야. 루트를 곱하면 되겠지. 뭐. 그죠? 루트 54는 루트 6분의 3의 A배이고, 6면 루트 54는 루트 6분의 3 곱하기 AB. 그럼 여기서 A는 어떻게 나? 루트 54 곱하기 3분의 루트 6이겠지. 그럼 A는? 얘 루트 9라고 생각해도 되지. 이렇게 앞으로 내면 루트 6이잖아. 루트 6, 루트 6이니까 6 나오겠지. 그죠? 5분의 루트 6의 B배이다. 루트 54가. 그럼 B는? B는 루트 54 곱하기 루트 6분의 5. 얘랑 얘랑 약분되니까 루트 9. 3, 5, 15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빼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450, 뭐, 90 곱하기 5잖아? 90은 16 곱하기 5인가요? 아니지. 8 곱하기 5죠. 얘는 9이 18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루트 450이다 라고 하는 건 루트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15 루트 2가 나옵니다. 225에다가 이거 하는 거 맞죠. 그럼 A 값은 아니다. 15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얘는 하나, 둘, 셋, 넷, 만분의 670. 그러면 100분의 1 루트 675니까 675는 어떻게 나와요? 675는 5. 5, 1, 5, 17, 5, 35, 5, 20. 5, 5, 20, 5, 7, 35. 그럼 3에 9 이렇게 나왔고요. 얘는 5에 2제곱 곱하기 3에 3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100분의 1 곱하기 5 나오고 3 하나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럼 100분의 아 얘는 약분의 20분의 3 루트 3 이렇게 나오면 돼. 그럼 B는 20분의 30. 이런 식으로 놓고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뭐야? A가 루트 5, B가 루트 6일 때 아, 뭐 이거 넣어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넣어보시면 되고 계산 됐네요. 이거 봅시다. A가 루트 2일 때 A가 루트 2야 여기다 넣어서 루트 안에 루트가 있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계산하는 거야. 일단 정리부터 하나 하자. 그러면 얘는 루트 A, 루트 B 통분이야. 얘한테 루트 B를 곱할 거 아니야. 그럼 B 곱하기 B겠지. 이게 가인가? 루트 A, B분의 유치하지만 이렇게 써줄게요. 루트 B, 루트 B 곱하는 거지? 그럼 B 곱하기 B가 될 것이고 얘는 루트 A, 루트 B니까 루트 A, 루트 A 곱하는 거죠? A 곱하기 A가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루트 A, B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라고 해놓고서는
곱하면 얼마야? 둘이 곱하면 1이지. 제곱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묻는 거야. 이거는 가 나누기 6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90은 18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차 함수 y는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6의 그래프와 x축 y축의 교점을 ab라고 했을 때 삼각형 aob의 넓이를, 그러면 절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루트 6이잖아. x절편은 y 대 0 넣었을 때의 값이니까 루트 2x가 넘어가면 루트 6, 그럼 x는 루트 2분의 루트 6, x는 루트 3 나오겠죠. 예, 루트 3 됐어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얘 길이는 루트 3, 얘 길이는 마이너스 루트 6이 아니라 루트 6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2분의 루트 18, 얘 2분의 3 루트 6 됐어요.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선생님이 덧셈과 뺄셈을 이렇게 동량 계산 나오는 건데 역사고 곱해서 안 되겠다. 지금 가야죠. 그 뭐 내일 해주는가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 3개짜리부터 일단 들어보세요.